좀 일어나 봐요, 엄니.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애미야. 예, 어머니. 도저히 못 살겠어? 한번 넘어가주면 안 되고? 죄송해요.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어디 있어? 엄니, 이 사람 잘못 아니잖아요. 인사드리러 온 거래요. 그냥 인사받고 이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인사가 뭔 필요야? 어떡해요 그럼?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희 아버지가 너를 이러라고 가르치시디? 너희 아버지 한평생 중학교 도덕선생으로 사셨어? 알았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애미야. 죄송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민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와, 왔어. 어서 나와! 보람 아빠! 그렇게 끌고 나가면 어떡해? 나와. 나와, 어서! 예! 부자부자하니 살다 별일을 다 보는구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생신 축하드리고 인사만 여쭙고 가려고 왔습니다. 필요 없어. 강미란 씨. 이렇게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 해요. 너 정말 왜 이래?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영호 씨 아이 가졌어. 언제까지 그러면 숨어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엄니! 괜찮으세요? 엄니! 엄니!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병원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가라고. 사람 소리 안 들려? 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딜 들어가? 너 왜 이래? 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럴 생각으로 찾아뵌 건 아닌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사드리고 용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좀 앉을게요, 어머니. 일어나, 나와. 용건만 말씀드리겠다고요. 필요 없어, 일어나라고! 나중에 나 혼자 다시 찾아뵐까요? 용건이 뭐가 있는데? 무슨 용건인데 네가? 그래, 들어보자, 용건. 첨년도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들어보자고. 앉아봐. 엄니! 보통년 아니구나, 너.
네, 맞습니다. 처녀가 애를 봬도 할 말이 있다더니 더하고 더해. 두 사람 이혼했어요, 어머니. 지금 제 뱃속에 저 사람 아이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그만 가볼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여보. 차 내가 가지고 올라갈게. 여보! 죄송해요, 엄마. 뭐가? 가구값 제가 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은지 모르게 제가 그랬어요. 왜? 왜긴요. 어머니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은지도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죄송하다고 그래?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지. 제가 그렇게 처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죄송한 건 어머니가 아시고 마음 상하셨으니까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몰랐다면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구나. 솔직히 그랬을 거예요. 알았다. 마음 풀어주실 거죠? 내가 끝까지 모르기를 바랬다면은 그 애한테 돈을 주지 그랬니? 가구점에서 그 애가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그랬다면 내가 끝까지 몰랐겠지. 두 사람 중에 끝까지 몰랐으면 하는 한 사람을 택하라면은 그 애였구나. 내가 아니라. 내 말이 틀리니? 맞습니다. 그게 나는 화가 난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엄마보다 은주를 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베풀 수 있는 엄마 입장과 그걸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이 다르잖아요. 끝까지 몰랐으면 하는 한 사람이 은주라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죄송해요. 엄마한테 많이 죄송해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씨 다니는 회사 대표 맡고 있어요. 대표? 사장? 네. 그래서요? 말씀 편히 하세요, 어머니. 애를 가졌다면서? 두 달 접어들었습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신게 먹고 싶어, 단게 먹고 싶어. 잘 못 먹습니다, 요즘. 영호 씨 다니는 회사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알지 그럼. 내가 회사에 언젠가 한번 가봤었는데. 청주에 대리점 하나 내드릴게요. 영호 씨 형님 네 분이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무슨 대리점이요 그게? 옷 파는 대리점이에요. 골프 칠 때 입는 옷도 팔고. 아니 그걸 왜 청주에다 내? 하려면은 서울에다 해야지. 그러세요 그럼. 서울에 크게 내드릴게요.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요? 문장 당신이 해 그럼. 내리라고. 내리란 소리 안 들려? 내가 지금 어떨 것 같아? 여보. 여보 소리 하지 마. 괜히 내려왔어. 역시 내려오는 게 아니었어. 이미 내 자리 아니잖아. 아무리 임신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떳떳할 수가 있어? 우리 아직 부부야. 이혼 접수만 했지 결정 안 됐다고. 이게 무슨 경우야?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살겠니? 내가 내려오라 그랬어? 미란이한테 내가 오라 그랬냐고.
미란이 미란이 내 앞에서 어떻게 그 이름 그렇게 뻔뻔히 불렀도? 왜 이래? 몰라. 나도 왜 이러는지. 당신하고 좋게 끝냈어. 좋은 추억만 남기고 좋게 끝냈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진심으로 죄송했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음 달래드리고 싶었다고. 저 여자가 뭔데 여길 내려와? 결혼을 해서 내려오든가. 글쎄 내가 시킨 거냐고.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차 타고 올라간다잖아. 고맙네. 고마워서 눈물이 나네. 그런데 싫거든? 내가 싫거든? 내려. 당장 내려. 그래. 혼자가 그래. 알았어.